들어가시죠. 네. 왼쪽? 어디로 가야 되지? 신기하다 여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이 손수연. 44살이요. 44살. 뭐해? 아, 저는 조건부 수급자인데요. 조건부 수급자. 네. 수급자인데 65세 이하는 일을 해야 되는. 네.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공행 장애가 많이 심해지면서 힘들어졌군요. 네, 못했어요. 운전. 그럼 이 조건부라는 건 공황 장애가 나중에 좀 좋아지거나 치료가 네네. 되면 다시 일을 한다. 네네네. 이거지? 네네네. 오케이. 자, 이름. 이단비요. 단비. 몇 살? 19살이요. 학생? 네. 고3?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좀 고민이 있어서. 7년째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또 고민이고, 근데 아들 때문에 중증 지적장애 3급도 있고 자폐 성향도 많이 강하고 ADHD도 많이 심해서. 몇 살이지 아들이? 17살이야. 그럼 누나? 네. 누나도 아유 같이 많이 힘들겠네 그냥. 네. 좀 힘들어서. 힘들지. 너무 키우기가 너무 남편은 왜 나갔어? 모르겠어요, 그거는. 갑자기 어느 날? 근데 그게 그런 대답을 예상을 전 하고 있었어요. 예상을 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상담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2017년 3월 14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정말 안 좋은 얘기만 진짜 들었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들어서. 일반 학교를 다녔어? 아니요. 특수반이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내 얘기를 아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 오빠 지금 얘기 중이니까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머리에 얘 잠수 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음성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끊고 다시 전화하니까 연락이, 그러니까 전화가 안 돼요. 꺼졌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네. 행방불명이 됐다고? 네.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았죠. 근데? 나간 지 1년 정도 기다리다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연락이 왔는데 팁을 하나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경찰이. 이혼을 하시면 어떠시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네, 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경찰도 열이 받았구나. 바람이 났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7년도에 그렇게 연락 두절되고 안 온 지 지금 7년. 7년 됐네. 네. 안 오겠지, 당연히.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네. 자기 처자식 당원에 뭐. 이혼을 하고. 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아?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랬는가? 바람 나는데 뭐 누가 어떤 저 시기를 미리 알려주고 뭐 이러는 거는 없어. 그 전부터 만나고 있는데 안 걸린 거지.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요, 세 번 정도 저한테 걸렸었어요. 그 봐, 이게 세 번 정도 저한테 걸렸었어요. 그 봐, 이게 이제 전조 증세가 있다니까. 한 번은 변명을 하다가 다시는 카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저 보는 앞에서 카톡도 지우고 뭐 지우는 거 뭐가 중요해. 뭐 싹 지웠는데.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통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아, 그 여자 말고 다른 또 두 번째? 네.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어보면 큰 소리치고 또 이제 싸움이 될까 봐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럼 너도 펴. 이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도 펴. 이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땡 꿀뚝이 연기가 안 나지.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우리 저 딸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애 아빠인데 어찌 됐든 뭐 처음에는 그래도 뭐 양심이라는 게 조금 있거든. 어? 그래도 뭐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렇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지금 봐봐. 처음에 걸렸을 때 미안하다고 그랬지.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아무 말 안 했지. 세 번째는 다시 반격을 하잖아. 너도 피라고. 그럼 그 다음 뭐야? 가는 거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이도 아프고, 어? 여러 가지 힘드니까 힘들다고 얘기했을 거고. 그런 현실에서 그냥 본인 혼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도피한 거야. 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디 숨어서 내 맘대로 산다. 근데 더 놀랬던 거는 그 2013년도에 저 이름으로 대출 받았구나. 네, 대출을 캐피탈에서 다섯 군데에서 3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집 나가는 바람에 한 개당 2천만 원씩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원금만 갚아달라고 해서 갚고 있었는데 작년 9월 달에 또 캐피탈에서 뭐가 온 거예요. 전부 또 보니까 1억 5천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무슨 돈이래, 이게?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한 상태고? 아, 이혼했어요. 했어? 아, 네. 했어. 야, 어떻게 했냐면 동네 업사무소 가서 이제 아들을 장애 진단을 받아서 그거라도 이제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긴급 지원을 받고 수급자를 해보셔라. 그래가지고 수급자는 등본상에 아들,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법원 가셔가지고 지금 선생님의 상황을 잘 얘기를 하면 이혼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니까 일주일 만에 이혼. 오히려. 네. 아니 그럼 그 이혼한 뒤에 양육비는 안 받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도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뭐 그 연락이나 하겠어요. 뭐. 왜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산 주소로 그 양육비 보내라는 못 찾았다 있는 거야? 네, 사람을? 네. 마지막 있는 주소만 아니, 알고. 아니 근데 그거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지.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수 있어. 왜냐면 그 사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이 집은 내가 보니까 진짜 종합 선물 세트예요. 문제가 그냥 단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누구랑 상의를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었어 그동안? 이 컨설턴트 아니 근데 그 컨설턴트 말고 그 전에는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상의해 본 적이 있어? 법원 가서도 물어봤어. 아 법원에서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법원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 제가 알 수 없는 상 그거 제가 아는 자 잘 들어봐. 아는 분들도 그래. 없었고.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수연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참 문제예요.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늘 전문가. 물론 비용이 들지만. 비용이 들어도 그 돈을 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지금 7년 동안 지금 남은 건 빚만 남았어요. 그냥 혼자서 땅을 치고 가슴 아파하고 화딱지 난다고 짜증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 맨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봐야 돼. 그지?
근데 제가 이걸 왜 못했냐면 아들이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아들이 뭐 어떤 문제가 제일 커? 아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아들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학교에 가야만 했었고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뭐 변호사를 그 중간에 시간을 내서 뭐 법률사무소도 가고 막 이런저런 막 상담도 했는데 이제 점점 커가니까 이제 아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네. 키도 크고 얘가 힘이 세다 보니까 저를 폭력성이 있어. 네, 저를 이제 저한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비야, 동생이 폭력성이 강해졌어? 어떻게? 뭐 그래 갑자기? 뭐 어떻게 해? 뭐 그냥 아이가 커졌고 아니야, 뭐 힘이 세졌으니까 고의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때리고 또 뭐 저거 할 텐데 지금 그 아들에 대한 문제도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 그렇지. 감당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저희 변호사님께만 상담 안 드렸지 다 상담 다 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은 거지 결과가. 알아. 아니 그 저기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못 간 이유는 돈 때문이야? 그렇지. 그렇겠지. 네. 저희 거 그거지. 그러면 저기 철 변호사님이라고 있거든? 거기 가서 그 양육비 이혼 전문이셔. 그러니까 상담을 한번 해봐. 비싼 거 아니야? 또? 아니 그 저 상담까지 괜찮아? 사연 얘기하고 여기 물어보살은 서장훈이 보내서 왔다라고 그러면 물어보살은 서장훈이 보내서 왔다라고 그러면 아마 저 상담은 그냥 해주실 거야.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저기 우리 철 변호사님 한번 한번 상담을 한번 해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둘 다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삶도 좀 챙겨야 되거든?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운동도 좀 하고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 이렇게는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 하여튼 뭐 하루 이틀 운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하여튼 힘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방법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뽑지 말자 이거는 그냥 들어가고 하면 건강 잘 챙기고 알았지? 아저씨들도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래. 서장훈 삼촌도 지금 막 변호사 알아본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좋은 일이 있을 거 알았지? 그래. 울지 마. 너 엄마 운데도 같이 우는 거 아니야. 그럼 웃으려고 노력해야지. 엄마도 애 앞에서 자꾸 눈물을 흘려. 희망 없는 사람처럼. 엄마가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낼 생각을 해야지. 행복해. 그만 울어 이제. 힘내고요. 좋은 뭐 있을 거예요. 들어가. 네. 일단 행복해. 그만 울어 이제.